네, 다양한 과학 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 과거보다는 더 풍족해졌지만 각종 성인병 또 질병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으로 이 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연 리포터와 함께 콩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콩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콩의 효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콩은 일단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여성들의 경우 이 피부 건강이나 또 골다공증에도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콩을 많이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이 두부인데요. 이 두부는 옛날부터 맛과 향이 좋고 또 모양이 반듯하고 먹기 간편해서 음식의 오미를 갖춘 식품이라 일컬었습니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을 잘 씻어 물에 불립니다. 계절마다 콩을 불리는 시간도 다른데 주로 여름에는 7~8시간, 겨울에는 15시간 정도 물에 담가 불린다고 합니다. 물에 불린 콩은 깨끗이 씻은 다음 기계식 맷돌을 이용해 갈아주는데요. 콩을 갈때 물도 함께 넣는데 이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콩과 물의 분량은 2대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간 콩은 촘촘한 천으로 걸러 콩물만 빼냅니다. 보통 3배천 헝겊에 콩물을 걸러내는데 헝겊의 개수에 따라 두부의 맛과 부드러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콩물을 걸러낼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난후 남는 찌꺼기가 바로 비지죠. 이제 콩물을 끓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거품을 걷어낸 후 솥에서 콩물을 끓인 후 적당한 불의 세기로 뜸을 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간수 넣기가 이루어집니다. 간수는 염의 수용액으로 콩물을 침전시키는 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염의 종류만큼이나 간수의 종류도 다양한데 간수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침전되는 속도의 변화를 비롯해서 고형물의 견고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간수의 농도와 양에 따라 두부 맛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두부 전문 음식점과 두부 회사에서는 콩물과 간수의 혼합 비율이 비법이자 영업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수는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성분이 약 0.3% 녹아있는 수용액으로 깨끗한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금을 걸러내고 남은 바닷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금기가 빠진 바닷물 역시 다양한 종류의 염이 녹아있는 수용액이므로 간수로 적합한 것인데요. 청정 자연을 유지했던 예전엔 바닷물을 그대로 간수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해양 심층수를 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수는 해양 심층수 등의 천연 간수와 화학 간수로 나뉘는데 대량 생산하는 두부 공장에선 주로 화학 간수를 사용합니다. 편리함과 함께 해수 오염으로 인한 간수 속 중금속을 우려해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천연 간수를 활용한 두부가 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영양 면에서도 천연 간수는 화학 간수보다 뛰어나다고 하지요. 네.
저는 뭐 콩을 적당히 갈아서 이렇게 뭉쳐두면 두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두부와 함께 콩으로 만든 식품 가운데 또 청국장이 굉장히 효능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식품연구원은 청국장을 즐겨 먹게 되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효과는 폴리페놀과 여러 기능성 펩티드류에 의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청국장이 발효될 때 이들 물질이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암 수술과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국장 다당 성분을 투여하게 된 쥐는 외부 세균과 또 암세포 등을 없애는 대식세포 능력이 보통 쥐보다 높게 나왔고요. 일부러 쥐의 면역세포 능력을 떨어뜨린 뒤 청국장 성분을 투여한 결과 2주일 만에 정상에 가깝게 면역 능력을 회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흔히들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라고 하는데, 뭐, 맛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지만, 또 가격도 비교적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콩의 과학적인 효능, 유다현 리포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